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를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어느새 6학년 2학기 10번의 수업 중에서 8번째 시간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8번째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교재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8번째 시간 8단원 공부할 내용은요. 작품으로 경험하기입니다. 어떤 작품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한번 교재를 살펴볼까요? 네, 8번째 작품으로 경험하기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름을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다 썼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할 8번째 작품으로 경험하기는 당연히 6학년 2학기 국어 8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 똑같네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내용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오늘 하루 만에 같이 공부를 마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번 교과서를 볼까요? 여기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 있는데요. 작품, 여기 친구들이 작품들을 보고 있어요.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작품, 여기 보니까 연극 작품도 있는 것 같고 여기 피아노 하니까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 작품도 있죠. 그리고 동아리 발표 작품도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색깔 꼴색이라는 이것은 바로 영화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품 하면 정말 많은 작품인데 있는데 그 작품을 한번 내가 경험해 보는 것, 작품을 읽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한번 그러면 살펴볼게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네, 여기에 체험이 나오는데요. 체험하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현장 체험학습 가는 것도 체험이고 음악을 듣는 것도 체험, 연극을 듣는 것도 체험, 혹은 독서를 하는 것도 체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체험이 뭐냐고요? 네, 힌트가 나오네요. 바로 영화 보기입니다. 아,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군요. 영화를 보고 그 본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써보는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영화 감상문 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의 감상을 넣어서 영화 감상문을 써보는 것이 두 번째 활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선생님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토이스토리. 재밌죠? 선생님은 여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참 좋아하고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 본 친구가 있다고? 아, 자기도 봤다고요? 재밌다고요? 맞아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영화 무엇이냐면요, 한 라일리라는 한 여학생이 있어요. 이 여학생 안에 수많은 감정이 살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감정, 몇 개의 감정이냐면요,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감정이 늘 라일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수많은 감정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감정이 살아서 얘기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기분도 나타내요. 이 감정들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있으면 또 그렇죠. 슬픔도 있고요. 버럭이도 있어요. 여기 버럭이는 몇 번이게? 맞아요. 3번. 뿡 하면서 열받는 것 같이 이렇게 빨간색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친구가 버럭이에요. 초록색 친구는 바로 까칠이에요. 그리고 보라색 친구는 소심이에요. 이 소심이들까지 해서 기쁨이부터 소심이까지 다섯 가지 감정의 친구들이 라일리를 조정해요.
이 감정이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라일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절하는 그런 영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지금 이런 감정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감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쁨을 많이 느끼면서 또 다른 감정도 느끼는데 혹시 슬픔이라는 감정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아 선생님은 감정이 모두 소중하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또 선생님이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소개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그리고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것을 바로 글로 쓴다면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오늘 함께 읽어볼 영화 감상문입니다. 영화 감상문. 영화 감상문을 통해서 영화를 소개하고 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낸다면은 영화를 안 본 친구들도 영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러면 우리 영화 감상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영화를 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어떤 영화죠? 피부 색깔 꿀색. 네, 피부 색깔 꿀색. 어떤 의미일까? 우리 피부 색깔이 꿀색과 비슷하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이 영화 본 친구 있어요? 없다고요? 잘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1에서 7번까지 영화의 장면들을 7개 가져왔어요. 이 장면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장면, 뭔가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두 번째 장면, 대사가 나오네요. 아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타면 돼. 세 번째 장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 버린 걸 거야. 버렸다고. 어떤 의미일까? 네 번째 장면. 꼬맹이 하나가 또 생겼네. 어떤 꼬마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면. 뭔가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을 보니까 썩은 사과 같으니 라고 말을 들으니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6번. 사람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7번.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물으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뭔가 이 아이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멀리 혼자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뭔가 사람으로부터의 차별을 겪으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의 추측 어때요? 우리 함께 공부했던 추론하기를 써봤는데 어떤 내용일지 다음 영화를 직접 볼 수는 없고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화 감상문을 보면서 영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화 감상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호가 영화 피부 색깔 꿀색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입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때 들어갈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아,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대한민국이 되자.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제목부터가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이 영화는 벨기에에 입양된 우리 동포 융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융은 5살에 해외로 입양된다. 하지만 융은 벨기에의 가족과 자신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과 한국에 친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게다가 융의 가족은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한다. 융은 한국에서 새로 입양한 여동생과 자신이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며 동생과 가족을 멀리한다. 그리고 융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집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점점 더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 융의 장난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가끔은 친구나 동생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 하지만 융의 행동이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융은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엄마, 누가 내 고향을 모르면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된다고 하세요. 나는 용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꿀색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예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엄마를 찾으려고 국가대표가 되려고 했다. 해외 입양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융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때문에 벨기에에서 살지만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입양된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겪은 아픔을 생각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까지 나는 우리가 지금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영화 감상문 읽으니까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이해를 돕는 영화 감상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요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영화 감상문 안에는 바로 짜잔! 영화의 제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죠. 제목을 보면은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즉 주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대한민국이 되자라는 영화 제목을 통해서 글의 주제도 알 수 있었어요. 또 지금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융이 해외로 입양됐다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물이 말썽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 성격 같은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과 가족을 멀리한다는 융의 인물들의 관계를 또 감상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 민호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요. 나도 친구나 동생한테 장난을 쳤다면서 융이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까지 경험과 또 느낌, 생각까지 모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영화 감상문에는 제목, 줄거리, 나오는 인물, 성격과 그 관계,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내 경험, 생각, 느낌까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 감상문을 쓰면요. 흥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영화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감상문을 통해서 또 비슷한 영화나 이렇게 새로운 영화를 찾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옆에 연필 박사와 지우개 박사님이 말하고 있네요.
영화를 볼 사람이 흥미를 느끼도록 줄거리를 쓰면 좋겠어. 아, 영화 감상문에 줄거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드러나게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영화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여기 나오네요, 경험. 그리고 떠오르는 다른 영화. 아, 떠오르는 다른 영화. 여기에 국가대표라는 영화도 소개하고 있죠. 비슷한 또 다른 영화를 소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이 무궁무진. 참 많네요. 결국 이 영화 감상문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즉,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죠? 아, 제목에 드러난다고요? 맞아요. 바로 서로 다르더라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입양돼서 가는 친구 혹은 우리나라로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모두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얼굴도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몸도 다르고 잘하는 점도 다르고 조금 미숙한 점도 달라요. 우리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글쓴이는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영화 감상문 이제 쓸 수는 있겠나요? 아마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써본 친구가 잘 없을 거예요. 독서를 하고 나서 독서 감상문은 써본 적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재밌게 본 영화를 골라서 나의 감상이 드러나는 영화 감상문을 써볼 수도 있답니다. 우선 영화를 봐야겠죠. 선생님, 다양한 영화, 선생님이 본 영화들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 영화도 있고요. 소울이란 영화도 있고 온워드, 토이스토리 등등 다양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은 영화들을 봤을 거예요. 혹은 새로 볼 영화를 한 개 정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감상문을 써도 된답니다. 우선 영화 감상문을 쓸 영화의 제목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미 본 영화도 가능하고 아니면 선생님 전 영화부터 새롭게 보고 글을 쓸래요 하는 친구들은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여기에다가 제목을 써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처럼 영화 감상문에 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수많은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나는 요거는 꼭 써봐야지 하는 것들을 골라서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 넣을 거예요? 영화를 보며 떠오른 자신의 경험 넣을 수 있겠죠? 줄거리 어때요? 넣을 수 있겠죠? 인물의 성격,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성격 이런 것 나와야겠죠? 인물의 관계도 들어가면 좋겠죠?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과 감상은 감상문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건, 내가 생각하는 가장 흥미로운 사건 그리고 영화를 잘 드러내는 제목이 꼭 있어야겠죠? 영화 주제, 영화에서 영상의 특성 등등 정말 들어가면 좋을 것들이 많네. 여기 있는 것 말고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내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새로운 영화 이것도 적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수많은 내용을 어떤 걸 쓰지? 하면서 떠올릴 때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표시를 해보고 아, 이것들을 써야지 하면서 내가 쓸 거리를 한번 떠올려보고 써보세요. 이해되나요? 이제부터는 나의 감상이 드러나게 영화 감상문을 쓰면 돼요. 이때 책 박사님이 주의할 게 있대요. 어떤 주의인지 한번 볼게요. 영화 감상문을 쓸 때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도 좋아요. 그리고 영화 감상문은 시나 만화, 일기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 영화 감상문은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도 된대요. 즉, 주인공 융에게 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이네요. 편지 형식으로. 아, 이렇게 새로운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요. 편지 형식뿐만 아니라 여기 시, 만화로 그려도 좋대요. 그리고
일기와 같이 나타내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았다 하면서 줄거리는 이러하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니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의 감상을 드러내는 영화 감상문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영화 감상문을 써볼 건가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 정해진 형태가 없으니까 만화든 시든 편지든 일기든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원하는 영화 감상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뭐는 담아야 된다고? 네, 생각과 느낌을 담아야겠죠? 그리고 앞에 나온 수많은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선택한 것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교재에 한번 영화 감상문을 써보세요. 다 쓴 친구들은 영화 감상문을 읽고 고쳤을 부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글 고쳐쓰기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배웠던 글 고쳐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고쳤을지 선생님이 네 개의 관점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제목이 내용을 잘 드러내고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지. 여러분, 매우 잘하면 동그라미 두 개, 잘하면 동그라미 하나, 보통은 세모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영화 제목이나 소개가 잘 담겨있다. 내용, 줄거리, 그리고 소개 잘 담겨있어야겠죠? 영화를 본 느낌과 감상이 잘 드러난다. 내 느낌과 감상이 꼭 드러나야지 영화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잘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각자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 선생님의 평가를 보고 나니까 선생님이 쓴 영화 감상문은 무엇이 조금 부족하나요? 여기 있는 선생님의 느낌과 감상이 잘 드러나지 않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조금 더 보충해보세요. 즉, 고쳐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다 쓴 영화 감상문을 다시 한번 읽고 스스로 고쳐 써보면 더 내 감상과 느낌을 나타내 멋진 영화 감상문을 쓸 수 있겠죠? 어느덧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은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근데 체험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영화 감상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영화 감상한 뒤에 쓰는 글 바로 영화 감상문이죠.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아보았고 나의 감상이 드러나게 영화 감상문을 직접 써보았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한쪽에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영화 감상문에 들어가는 내용 무엇이 있냐면요. 영화에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 인상 깊은 장면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 인물 간의 관계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나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까지 들어간다면 완벽한 영화 감상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 감상문을 이제 한번 써볼까요? 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서 이렇게 써보면 좋겠어요. 먼저 영화를 감상하거나 아니면 이미 감상한 영화를 떠올리면 돼요. 두 번째는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여러 내용을 떠올려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영화 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 쓴 나의 영화 감상문을 읽고 고쳤을 부분을 찾아서 고쳤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영화 감상문이 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어느덧 8단어 우리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알고 한번 써보기 까지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영화를 감상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가끔 내 마음에 드는 인상적인 영화에 대해서 감상문을 남겨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느낀 생각, 감정을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국어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